오늘은 하체 운동하는 날. 전투적으로 가자. 아드레날린을 싹 분비시키면서. 자, 베타글라닌 빨리 먹어. 워밍업.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입니다. 하체 운동을 오늘 하는 날이기 때문에 좀 전투적으로 시작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영상 보시고 하체 운동 하는 날이거나 그 다음날 하체 운동을 한다면 아무 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가자! 아, 일요일인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바 좀 해봤습니다. 원래 이렇게 텐션을 못 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서 당황하셨죠? 네, 죄송합니다. 다시 저로 돌아오겠습니다. 와, 자, 오늘 레그데이고요. 3일차 훈련입니다. 어떤 3일차냐면 제프 네파드가 추천해주는 어퍼 로어 스플릿 프로그램이자 파워와 근비대를 동시에 성취할 수 있다는 그렇게 제안한 프로그램을 제가 직접 해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할 건 아니고 체험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소감을 전달해주는 용도로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잘 매뉴얼대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드리프트를 방금 웜업을 했는데 쭉쭉 무게를 올리면서 빨리 해야 되고 메인 세트는 두 세트입니다. 이 바닥에서 하냐 뭐 슬링 렉에서 하냐 사실 뭐 큰 차이가 있죠. 네, 가동 범위 높이가 다르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저는 조금 높이 해서 수행을 하면 잘 되더라고요. 당연한 거긴 하지만 허리 부담이 전혀 안 느껴지고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소 높은 슬링 렉을 이용하겠습니다. 오늘 허리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게 좀 불안한데? 고관절이 되게 불편하더라고. 계속 뭐 누적이 된 것 같아요. 대회 준비하던 시즌에. 하체 운동은 이제 진심이 아니에요, 이제 저는. 그냥 상체만 열심히 하려고. 피지크 선수잖아요. 제가 옛날부터 피지크 선수도 하체 열심히 해야 되고 똑같이 해야 된다고 구별 없다고 했죠? 아예 달라요. 피지크는 하체 대충 해도 돼. 괜찮아. 근데 그러려면 상체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너무 상체만 좋고 하체가 진짜 없으면 또 약간 보기 안 좋긴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보기 좋은 수준까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하체 운동 별로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체 좋은 선수가 멋있긴 하더라고요, 여전히. 근데 상체가 되게 좋은데 하체가 조금 아쉬운 선수보다 상체가 조금 아쉬운데 하체가 진짜 좋은 선수가 더 몸이 좀 별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상체가 진짜 크고 멋있는 사람인데 하체가 좀 아쉬운 게 차라리 나아요. 저는 상체충인 것 같아요. 우리 만화 캐릭터도 하체만 이렇게 크게 그리는 캐릭터 없어요. 그죠? 상체만 과장해서 크고 저기 인크레더블 같은 만화 봐도 상체 막 이러는데 다리는 막 진짜 이렇고 원피스도 그렇고 그죠? 자연스러운 건 오히려 상체가 더 큰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제 상체충이 될 겁니다. 오, 운동 오늘 되게 잘 될 것 같아. 방금 느낌이 좋았어. 자, 140 마지막 워밍업. 요거는 140부터, 그러니까 3장부터는 저는 저한테는 이제 무거운 무게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요거까지 워밍업을 할 때는 이제 요거 쓸게요. 150까지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155kg고요. 다섯 개를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일 전에 데드리프트 수행할 때 150으로 5개를 수행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서 5kg를 증량해서 155로 했습니다. 더 할 수 있어도 이렇게 차근차근히 중량을 올리시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점진적인 과부하를 통해서 성장시키는데 좋은 방법이 됩니다. 아이, 오늘 더 무겁게 할 걸. 괜찮아요. 다음번에 하면 되지. 가봅시다. 160kg. 제가 프론트 스쿼트 자체가 수행이 최근에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낯설어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 렉 자세라 그러죠. 이 자세가 유연성이 아직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라처럼 이렇게 감싸서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세가 좀 불편해서 개수를 많이 수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것도 65%, 원RM이 65%로 8개 수행하기를 권하고 있는데, 뭐 추산을 해봐도 65보다 조금 더 무거울 테지만 한번 수행해볼게요. V스쿼트 머신 있죠? 머신에서 이 프런트 스쿼트처럼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불편해가지고, 이 불편함이 있으면 최대 퍼포먼스를 못 내잖아요, 그죠? 그런 이유로 저는 로우바 스쿼트랑 이 프런트 스쿼트를 안 해요. 견착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100%의 퍼포먼스를 내지를 못하다 보니까 퍼포먼스를 되게 올려야 될 시점에서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운동이. 제가 초보였으면 계속 연습을 할 거야. 근데 지금 애매하게 숙련자가 되고 선수가 되다 보니까 지금 더 중요한 과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지금 프론트 스쿼트 이 렉 자세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에 오면 다른 것들이 밀려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빨리 기초적인 거를 막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런 기본기를 다져놔야 된다는 거지. 저도 좀 아쉽네요. 한 조금 몇 년 전에 좀 더 해놓을 걸. 안 한 건 아니었지만 게을렀던 게 이제 뒤늦게 아쉬움이 남네요. 가볼게요. 아니 이거 다리는 하나도 안 힘들고요. 어깨가 너무 아파. 어깨가 아파서 못하겠어요. 하체 좋아지려다가 이제 어깨 멍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백스쿼트를 하고 프론트 스쿼트에 준하는 움직임을 가지는 하위 호환 운동들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V스쿼트를 거꾸로 한다든가, 또 고블렛 스쿼트나 덤벨을 활용한 스쿼트를 할 수도 있고요. 메인 운동으로 가져가기에는 중량도 비교적 낮고, 그렇다고 반복 횟수를 많이 하기에는 불편하고 조금 비효율적인 운동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신을 활용하고 기능적으로 본다면 좋은 운동이죠. 근데 이제 보디빌더한테는 타겟 근육을 얼만큼 더 많이 지치게 하는가, 단련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효율이 떨어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니 콜먼은 열심히 프론트 스쿼트를 했다는 거에 굉장히 경의를 표합니다. 나도 뭐 변명하지 말고 일단 완료해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힙스러스트. 힙스러스트는 머신에서 했던 거 몇 번 보여드린 적은 있는데, 이렇게 바벨 힙스러스트 영상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정말 가끔 해요. 머신이 있는 데서는 종종 하는데, 최근에는 머신이 없어. 아무데 돌아다녀봐도 힙스러스트 있는 곳을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것도 재밌는 일화인데요. 제가 힙스러스트를 이제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트레이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1년 차인가 그랬을 거야. 그때 당시에 팀장이라고 있던 인간이, 그분 혹시라도 보시면 죄송해요. 네. 근데 뭐 본인도 알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그때 당시에 부족했는지. 그 인간이 저한테 이거 왜 이런 거 하냐고 놀리더라고. 너 밤일 연습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거 그런 운동 아니에요. 아니 그런 운동일 수도 있겠다. 정력에 도움이 되고 뭐 기능적으로 좋아질 운동일 수도 있는데, 보디빌딩 측면에서도 힙스러스트가 줄 수 있는 이득이 되게 큰데 그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괜히 민망해서 그 다음부터는 훈련을 좀 못하겠더라고. 와서 꼽주니까, 나쁜 말로. 아무튼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자꾸 멀리 하다가, 요새는 남자가 힙스러스트 한다고 뭐라 하는 사람 없을걸요? 그죠? 아니, 그분 핑계였고요. 원래는 이렇게 막 바리바리 이거 보호해야 되는 이런 이게 귀찮아서 안 하게 돼, 솔직히 말해서. 이게 귀찮아서.
이게 이거 들어가기도 힘들고 오 굉장히 불편해요. 이거는 불편해서 안 되겠어. 못하겠습니다. 제가 못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못하겠어. 스킵. 스트러스트를 실패하고 레그컬을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그컬 단일관절 운동이죠. 그럼 어떻게 썼냐면 텐션을 일정하게 계속 유지하면서 라인 레그컬을 20회를 스윙을 할 겁니다. 오우씨 가벼운데도 이거 계속 텐션을 안 풀고 해야 되니까 오 지날 뻔한. 약점은 항상 마인드 머슬 커넥션을 신경 쓰면서 텐션. 자, 이렇게 3일차 훈련 해봤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평소 훈련보다는 조금 더 적은 양과 그리고 강도로 이제 다가봤네요. 왜 그렇게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일단 수행이 100% 되지 않았어요. 오늘 이제 훈련한 것 중에 아 운동 잘 됐다라고 느낀 거는 딱 초반에 데드리프트. 그 다음부터는 솔직히 아 프론트 스쿼트도 제가 평상시 하던 게 아니고 힙스러스트도 환경적으로 힙스러스트 바벨 힙스러스트가 세팅도 어렵고 수행 자체가 좀 굉장히 까다로운 운동이다 보니까 불편해가지고 제대로 소화를 못해서 스킵을 했고 단일 관절 운동 같은 경우 레그컬은 충분히 훈련 잘한 것 같아요. 레그컬 레그 익스텐션은 저도 회복적인 구조도 있겠지만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거 원인을 모르겠네. 오늘 레깅스 입어가지고 안 보이는데 익스텐션을 제가 무릎 신전하고 굴곡을 할 때 이쪽이 빵꾸가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건 되게 불편하고 아까도 빡소리 나거나 되게 단일 관절 운동을 할 때 무릎이 불편함을 많이 느껴서 제가 그래서 익스텐션도 되게 까다롭게 좋은 머신에서만 하고 그리고 대체하는 거죠. 이제 스텝업이라든가 이런 거 대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고 레그 프레스 런지 같은 걸로 대퇴사두 훈련을 따로 많이 합니다. 단일 관절 운동을 오랜만에 좀 하니까 평소에 아예 안 했던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금 불편했어요. 특히 한쪽씩 유니레터럴 방식이 또 더 불편했어요. 그리고 내전근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내전근 단일 관절 운동 힙 어덕션도 했는데 약점이라서 그런지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종합을 했을 때 100% 훈련을 소화를 못했다. 결국에는 힙스러스트도 한 5개 하고 한 세트밖에 못했죠. 절반도 못했습니다. 프론트 스쿼트도 강도가 있게 느껴지지 않았어. 어깨가 아팠지 내가 하체나 이런 전신의 운동 효과 이런 거는 되게 와닿지 않았어요. 종합해보건데 이게 굉장히 내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나를 이제 발전시켜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면한 나의 지금 이제 몇 개월 후에 바로 이제 대회를 나가야 되고 이런 입장에서 내가 여기에 매달리고 있는 시간이 너무 낭비될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방식에서 수정을 조금씩 해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렇게 완전히 엎어버리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려니까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에 입문한 사람이거나 아직 좀 갈 길이 멀다고 느껴지는 분들 같은 경우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계속 소화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러나 저처럼 지금 당면한 과제가 경쟁이고 빨리 약점을 보완을 하거나 좀 쫓기듯이 운동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조심하고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을 거다라는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인터넷에 쉽게 구할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제시되는 여러 가지 검증되어 있다고 알려진 프로그램조차도 여러분들 개개인한테는 사실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다. 좋은 프로그램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해요. 저는 그래서 저만의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스스로 이제까지 해왔듯이 짜와서 보완하고 또 훈련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코칭도 받으면 너무나 좋겠죠. 여러분들 오늘도 즐겁고 유쾌하게 그리고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늘 그렇듯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고독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독한 개치비의 김승현이었습니다.